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통신공학과에 들어가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흐름과 정보통신과는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자에 그 세계에서 그 가장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표죠, 상표. 브랜드 있는 상표가 무엇인가를 2000년도서부터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올해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 거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그 우리나라 기업은 얼마나 매듭에 드는가? 뭐 우리나라 그 LG나 삼성, 현대, 뭐 SK 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으로는 어떤 브랜드를 인지도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발표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 1위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위가 어디입니까? 여기 1위가 애플입니다. 애플. 세계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애플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애플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2위가 뭡니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2위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자, 아마존은 처음에 이렇게 인터넷 서점이랄지 이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못하는 것이 없죠. 자, 3위가 어딜까요?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빌 게이츠가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3위가 되었고요. 4위가 구글입니다. 자, 4위가 구글이에요. 자, 그런데요, 기쁜 일이 있습니다. 5위가 삼성입니다. 삼성. 5위가 삼성입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5위가 삼성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1등에서 5등까지 일본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위가 코카콜라. 그 다음에 7위가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8위가 벤츠. 9위가 맥도날드. 10위가 디즈니. 11위가 BMW. 12위가 인텔. 이런 회사들로 해가지고서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팅을 갖다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에서 서치해서 요것을 갖다 한번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비기스트 라이저라고 해가지고서 가장 성장폭이 큰 회사가 어디냐?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 1등에서 5위까지가 어떤 기업들입니까? 바로 IT 기업 아닙니까? IT 기업입니다. 자동차는 IT 기업 밑에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보통신이 IT가 뭡니까? 정보통신이 아닙니까? 이 정보통신 쪽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하면서 발전해 간다는 거죠. 또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학과에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탑5 한국의 삼성이 글로벌 탑5에 든것 같이 여러분도 이런 IT 회사에서 앞으로 꿈을 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 브랜드에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몇 가지를 한번 이게 소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100대 브랜드에 들어간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삼성, 도요타, 혼다, 현대, 소니, 닛산, 캐논, 닌텐도, 화웨이, 파나소닉, 기아. 한국이 전체적으로 11개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몇 개입니까? 다시요. 아시아 패시픽을 갖다가 보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트, 섹터, 올, 리전, 아시아 패시픽.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1개 중에서 삼성, 현대, 기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기업이 도요타, 혼다, 닛산, 캐논, 닌텐도, 파나소닉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중국 기업이 화웨이 있죠. 화웨이 아주 화웨이 기업에서 하나가 들어가고. 이게 6대 6이 일본이 11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본이 7개고 한국이 3개. 중국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양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삼성이 5등, 도요타가 7등, 현대가 몇 등입니까? 현대가 36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 쪽을 갖다가 한번 보면은 자동차의 전 세계적인 랭킹을 보면은 1등이 도요타, 벤츠, BMW, 혼다, 그 다음에 현대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전기차 잘 나가죠. 전기차 잘 나가는데, 전기차는 테슬라는 지금 40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자하고 자동차, 이게 잘 나가는데, 이 자동차가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는 가전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ICT, 전자, 이런 것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은 자동차도 ICT다. 이런다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진로는 이 ICT 쪽이 유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베스트 브랜드에서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1학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